우리 잉슈걸 애나벨 오늘의 사연 소개해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회사원 최나영입니다. 아, 최나영 씨. 안녕하세요.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어학 연수에 가서 겪었던 영어 실수담을 이야기할게요. 아, 네. 미쿡께서요. 좋습니다. 그 친구들과 파티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스타킹 올리 나갔습니다. 스타킹 올리. 아이고, 얼레리 꼴레리. 그 스타킹, 예, 그 상점에 가서 네? 그 팬티 스타킹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상점 주인이 계속 긴 양말만 주었습니다. 오 노. 그때 미국 친구가 팬티 스타킹이 아니고 팬티 호즈라고 말하고 나서 그 드디어 살 수 있었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자, 팬티 스타킹 다들 잘 아시죠? 허리까지 올라온 그런 스타킹을 말하는데 나 어떻게 잘할까? 자, 근데 그거를요, 중요한 건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요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군요. 팬티 스타킹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대요, 애나벨. 예,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뭐 팬티 호즈라고 하죠. 팬티 호즈라고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왜 속옷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꾸 팬티라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. 원래는 이 속옷이라는 게 다 underwear잖아요. underwear. 맞아요. women's underwear, men's underwear.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팬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애나벨 그러면 stockings.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. stockings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? 네네. 그건 맞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은 얼핏 제가 알기로는요. 자세히 몰라요. 얼핏 알기로는 스타킹 길이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 애나벨이 한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? 뭐 한국에서 뭐 길에 따른 게 있어요. 애나벨도 이제 많이 알잖아요. 네네네. 뭐 한국에서 뭐 반타롱 스타킹? 아하, 판타롱 스타킹. 이라고 그 무릎까지. 무릎까지. 예, 무릎까지 오는 것은 뭐 스타킹은 잘못된 거예요. 뭐라 그러는 거예요? Over the knee stockings. Over the knee stockings. 또 knee high stockings라고 해요. Knee high stockings라고 하는군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뭐 또 스타킹에 대해서 뭐 또 있나요, 애나벨? 밴드 스타킹. 그이라고 허벅지까지 그 오는 스타킹이었어요. 아, 그래요. 저 지금 상상 중이에요. 오케이. 자, 그럼 이것은 원래 그러면은 숏 스타킹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원래 이것부터 스타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 뭐 여성분들을 위해서요. 이 팬티 스타킹이 올인 나갔다라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최나영 씨가 해줬던 그 문장 있잖아요. 그죠? 요거 한번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유비무환이라고요. 미리 준비해 두시면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멋들어지게 쓸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애나벨? I had a run in my pantyhose. 그렇습니다. I had a run in my pantyhose. run이라고 표현해 주는군요. 자, 그러면은 이 문장을요.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내 팬티 스타킹이 오래 나갔습니다. So I'm looking for new ones. 새로운 걸 좀 찾고 있는데요. 오케이. 이 문장, 애나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. 따라 읽어 보도록 합니다. 특히 최나영 씨 큰 소리 해 주셔야 됩니다. 애나벨, please. I had a run in my pantyhose. Your turn. Okay. One more. I had a run in my pantyhose. You go. Okay.